안녕하세요, 럼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제 요청해주신 영상인데, 이제 육지거북 키우시는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육지거북들은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코가 자주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콧물도 많이 나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육하시는 분들은 개체가 이제 감기가 걸린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디 아픈 것 같다 생각하시고 이제 겉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거북이가 이제 폐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폐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해치링 때는 이제 콧구멍이 많이 작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코가 잘 막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저 역시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당황했던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사육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만의 이제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그 노하우를 이제 다른 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하려 하고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북이들의 코를 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코를 잡으려고 할때 이제 얼굴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니면은 이제 얼굴을 빼는 방법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거나, 이제 사육하는 개체가 겁이 없어서 이제 얼굴을 안 만져도 이제 얼굴을 안 넣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개체라면은 더 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희한하게 저희 집 아이들은 겁이 없어서 뭐 얼굴을 잡아도 이제 잘안 넣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쉽게 찾은 것 같아요. 뭐 그럴 경우에만 이제 가능한 방법이니까 이제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는 이제 코가 막힌 아이가 없기에 직접 이제 콧물 빼는 거는 못 보여드렸고, 이제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애들이 예를 들어서 요 아이가 이제 감기가 걸렸다고 가정하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이가 이제 아픈 개체라 치고, 첫 번째로 할 일이 이제 아픈 개체를 발견했다 하면은 이제 온역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온역을 준비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따뜻한 온역물을 이제 받아줬고, 이게 개체를 탄거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아이가 이제 뭐 보면은 머리가 나왔죠. 코가 있잖아요, 코. 코에 콧물이 있다 하면은 이 코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손을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양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라 잘안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코가 있죠? 코를 잡아서 이렇게 빼줘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코 속에 있는 그 이물질이 딸려서 나와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콧구멍이 뻥 뚫리게 됩니다. 지금 얘가 이제 아픈 개체가 아니라서, 아픈 애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선은 요 아이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코를 잡아서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뺍니다. 애기들 콧물, 코 풀어줄 때 있잖아요, 손으로. 그런 방법이랑 똑같아요. 코 잡아서 이렇게 빼줘요. 콧물이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키우다 보니 이제 이런 방법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콧물 나는 애들이 있으면 그럼 진짜 효과 최고입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분들한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도 이제 효과가 좋다고 예,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그 콧물 빼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얘는 지금 아픈 애가 아니에요. 아프다는 가정하에 이게 영상을 찍은 거고 보시다시피 이게 똥도 잘 싸고 아주 훌륭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제 제 영상 댓글에다가 뭐 궁금하신 점을 이제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뭐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은 저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그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최대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뭐 100%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키우다가 사람도 이제 코 풀어줄 때 이제 손으로 잡아당겨서 코를 풀어주잖아요. 이거를 한번 거북이한테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이런 방법을 했던 거고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해서 거북이들이 코가 이제 뻥 뚫리는 그런 효과를 받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솔직히 좋은 정보를 다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시청 재밌게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올릴 거니까요. 뭐 저는 이제 육지 거북만이 아닌 이제 다양한 생물을 다루는 그런 유튜버로서 거북이만이 아닌 뭐 다른 동물들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다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